주문 주문 주문. 오, 말한다 말한다. 와. 자, 이제 지금 동물원에 왔습니다. 동물원. 동물원에 왔는데 초반에 지금 새가 있어요. 새. 저쪽에 보시면 새가 있습니다. 자. 오, 여기 뭐 타조도 있어요. 타조. 우와. 우와. 지금 여기는 새 종류 위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새 종류가 많고. 일단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, 제가. 지금 이제 막 앵무새도 보러 가고 있는데요. 앵무새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. 와, 뭐야, 뭐야. 18이. 와. 걸었다, 그래. 자, 여기 이제 앵무새가 있습니다, 여기. 와. 무슨 앵무새죠, 이거? 왕관 앵무새? 기침? 감기? 야, 이 친구 뭐예요? 기침하는데요, 이 친구? 와. 어, 이 친구다, 이 친구. 친구가 말하는 친구인데 지금 말하다가 안 하네요. 주문 주문 주문. 오, 말한다 말한다. 와. 하이 하이. 안녕하세요. How are you? 와, 신기하다. Hello. 친구 뭔가요, 이 친구? 통통 뛰어다니는데요, 이 친구? 와, 머리에 뭐 뿔 같은 게 달렸어요. 와, 신기하다. 저런 새들도 있고요. 와, 뭐야 뭐야, 탈출했다. 오, 탈출됐고요. 뭐야? 아, 이 친구는 올빼미인데 한쪽 눈이 이상하네요. 아, 병에 걸렸나 봐요. 백내장 같은 거. 아, 불쌍합니다. 아, 이런 거 보면 진짜 불쌍하네요. 허허, 뭐 도망가지도 않네요. 오, 뭐야 뭐야. 안녕. 우와. 탈출 개꿀. 와, 이 독수리인가요, 이건? 오, 와, 진짜 예쁘다. 와, 여기 염소도 있어요, 염소. 오. 와, 오, 뭐야, 뭐야. 저기도 지금 염소가 몇 마리 있는데요. 와, 여기 이렇게 키우나 보네요. 와, 나무. 엄청 커 보이네요, 진짜. 나무들이 여기 뿌리도 엄청 커요, 진짜. 와, 크기 클래스 차이 보이시죠?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둘기도 전시해놨어요. 저희 막 산비둘기 있죠? 산비둘기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둘기. 그런 비둘기도 이제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. 와, 신기하다. 오, 저건 뭐야? 저 무슨 아래 털이 있는데요? 우와, 저거는 머리털이 그냥 겁나게 기네요. 오, 저것도 일종의 종류 같습니다. 와,
보통 이런데 이 아이들만 이렇게 기네요. 추억의 손잡아. 지금 이렇게 놀이터가 이제 동로 한쪽에 구비되어 있네요. 와. 이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팔고 있고요. 네, 아주 잘, 이런 건 잘 돼 있네요, 또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한켠에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 앵무새들이 여러 종류가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것 같습니다. 와. 진짜 좀 새로워요, 이런 게. 되게 신기하고.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이제 남길 것 같습니다. 자. 와, 자, 여기 호랑이도 있어요. 호랑이가 있는데 자 움직이질 않네요. 자고 있다 자고 있다. 와 그냥 자다가 귀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호랑이도. 진짜 엄청 더워요. 습하기도 습한데 엄청 더워가지고 진짜 힘듭니다. 뭐야 이건 소? 와 엄청 큰 새네요 이건. 니까 더워요. 자 그럼 계속 신기한 생물을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. 네. 오. 아 간지러. 가슴 긁기? 한 마리밖에 안 나왔네. 와 만사가 귀찮은 이제 원숭입니다. 자, 오 여기도 호랑이 있네요. 여기도 이제 만사가 귀찮은 호랑이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. 사자도 있네요. 사자. 아 사자띠. 와. 근데 수사자는 없고 이제 암사자만 있는 것 같아요. 저쪽에 이제. 자 줌. 암사자. 우와 합풍한다. 이쪽은 뭔가요? 오 물소. 여러분 저기 꽤 빵띠가 보여요. 빵띠 이 빵띠 레파이 하우스 여기 있다. 오 여러분 코끼리입니다. 코끼리. 와 오 야 클래스가 다르죠? 벽보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요 얘가. 자 이제 레타일 하우스로 들어갑니다. 파이톤 종류. 아무것도 없네요. 이거 하나? 셀핀? 셀핀이라네요. 셀핀. 와 이것도 예쁘게 생겼다.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진짜 해외 나와서 이런 거 한번 보시길 바래요. 진짜 신기해요. 와 모니터? 뭘까요 여러분? 이건? 우리가 이제 찾을 저거예요. 우리가 야생에서 발견되는 오? 코브라. 저희가 잡을 코브라인가요 이제? 오 이제 내일 저희가 잡을 코브라입니다. 코브라. 오 저기 안에 있네요 지금. 이게 독이 제일 센 코브라예요. 와 위험하지만 이제 내일 저희의 이제 영상감이 되줄 코브라들입니다. 와, 꼭 나와줬으면 좋겠네요, 자연에서. 지금 악어도 있어요. 악어요?
와, 악어도 있네요, 진짜. 야, 악어. 근데 새끼인 것 같아요, 아직. 진짜 조그매요, 악어가. 우와, 여러분, 지금 여기 수생거북들이 있는데요.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해종으로 딱 된 붉은 기거북도 있습니다. 오, 한 대충 어림 잡아도 3, 40마리? 50마리는 되겠는데요? 진짜 엄청 많습니다, 여기. 자, 여러분, 이제 동물원은 한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해요. 동물원에 국내 거보다 좀 부실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볼 것 많았던 것 같네요. 일단 이제 저희가 숙소로 돌아간 다음에 좀 쉬고 나서 저녁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동물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